자, 오늘은 봄나물 냉이를 이용해서 네. 우삼겹 냉이찌개를 만들어 보도록 네. 할 텐데요. 우삼겹이면 네. 소의 삼겹살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삼겹살처럼 요게 지금 칸칸이 지방과 살집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우삼겹이라 그러는데요. 바로 소고기의 업진살을 얘기를 합니다. 배와 갈비뼈 사이에 있는 살집을 얘기하는데 차돌과 같이 기름지지만 아, 이렇게 요리해서 익혀놓으면 굉장히 야들야들한 식감과 함께 질감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이거 좋아하시죠. 많이 좋아하십니다. 예.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이 우삼겹 또는 차돌박이 갖고 이제 된장찌개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봄나물을 넣고 찌개를 하면 어머님들이 나중에 이거 그냥 덩그러니 그냥 올리세요. 네, 맞아요. 그쵸. 예.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아, 분명히 내가 좋은 고기 샀는데 왜 냄새가 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요, 이 우삼겹에다가 꼭 밑간을 할 거예요. 이렇게 밑간을 조금 해줘야 나중에 냉이하고의 궁합도 굉장히 좋지만 먹었을 때 아, 요거 진짜 별미네 라는 말씀을 조금 하실 것 같거든요. 여기에다가 뭘 넣냐면 여기 지금 약간의 국간장이에요. 국간장 조금 넣어서 감칠맛뿐만 아니라 이게 연육도 좀 되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움 좀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다진 마늘인데요. 사실 된장찌개에 다진 마늘 안 넣으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고기에는 마늘이 조금 들어가야 이제 좀 냄새도 좀 잡고 잡아주고. 예, 잡내가 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여기 지금 살짝 고춧가루거든요. 이 겉돌기보다는 위에서 살짝 이렇게 뭐랄까요? 그 냉이 된장찌개를 꼭 잡아주면 좀 묵직한 맛이 좀 날 것 같아서 이렇게 고춧가루로 이렇게 네. 밑간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밑간 해놓으면 좀 든든하지요. 든든합니다. 네. 뭔가 요리 반 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냉이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냉이는요, 사실 요새 시장에 나가니까 냉이를 여기 조금 많이 나와서 판매를 하시는데 요거 다듬기 좀 귀찮아서 아유 냉이 언제 다듬어 하시는데 요거 그냥 이렇게 칼끝으로 요 가운데 있는 그 우리가 깍지라 그러죠. 깍지 부분만 살살살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흐르는 물에 한번 헹궈주세요. 그리고 쌀뜨물에 조금 헹궈서 이렇게 하시면 안쪽에 있는 흙까지 완전하게 이게 지금 정리가 되거든요. 제가 냉이를 이렇게 살짝 한번 했다고 네. 냉이의 그 봄 냄새가 확 올라오네요. 확 올라오죠. 네. 네.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요 냉이는 사실 이렇게 그냥 올려도 맛있는데 이게 좀 사실 길잖아요. 그래서 요거 좀 잘라주세요. 밑둥을 자르는 건가요? 뭐 밑둥 잘라도 되고요. 잎 부분도 잘라주셔도 되고요. 한 2cm가량만 이렇게 잘라주세요. 요거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다 비슷해요. 네. 지금 제가 겨울무가 좀 있기 때문에 무를 좀 이렇게 채 썰어서 놨고요. 그다음에 호박. 네, 집에 호박 있으시면 이렇게 썰어서. 호박이 자기 애호박이라고 여기. 네. 호박 문신 보셨어요, 여러분들? 애호박. 자, 이렇게 듬직듬직하게 썰어서 준비하세요. 오, 진짜 애호박으로 써놨네요. 네. 기술 제가 썰을까 봐요. 네. 네. 이렇게 해서. 한 숟갈 안에 딱 들어가도록 이렇게 넣어주세요. 냄비에다가 자 냄비에다가 제가 넣을 거는 이거예요. 바로 호박 그다음에 무. 무. 예. 단맛이 많이 나는 무. 그렇죠. 여기에 네. 또 아무래도 된장의 짠맛도 좀 감해주니까 요 무 넣으면 굉장히 좋은데요. 요 무는 겨울에 넣으시면 더 좋아요. 겨울 무. 예. 그리고 양파 채 썰어서 넣고요. 그다음에 요 냉이. 냉이. 제가 냉이를 한 150g 정도 준비했는데요. 요거 이렇게 한 100g 정도만 먼저 넣을까 봐요. 된장. 이제 된장. 네. 된장인데 보통 이제 냉이찌개 한 이렇게 한 냄비 할 거면은 한 쌀뜨물 6컵 정도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된장은 몇 큰술 정도 넣으면 될까요? 요게 네. 종이컵 2컵 분량에 2컵 분량에 된장 한 큰술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종이컵 6컵 분량의 쌀뜨물을 넣을 거니까 된장 3큰술. 3큰술. 네, 3큰술 넣을 거예요. 듬뿍씩. 이게 시판되는 건가요? 집된장인가요? 이건 제가 집된장 갖고 왔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네. 그리고 냉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바락바락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살살 버무려서 된장 맛이 조금 퍼지게끔만 준비를 해주세요. 제가 지금 가장 가볍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전 요리를 체험에 해서 배워서 그런지 네. 이 비닐 장갑을 집에서 엄청 써요. 사실 저는 집에서는 장갑 안 해요. 안 손으로 하세요? 하는데 아. 이건 아무래도 좀 네. 방송이니까 제가 저 진짜 체험이 요리를 여기서 배워서 그런지 그래요? 계속 쓰다 보니까 엄마가 보시더니 야 비닐 장갑 좀 그만 써라니까 엄마 난 요리 이렇게 배웠어. 그냥 맨손으로 하세요. 아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들고 불 위에 올려놓으러 갈까요? 네. 네. 자 제가 된장에 버무려놨던 채소들 이렇게 냄비에 올려놨으면 그냥 그대로 쌀뜨물 6컵 부으세요. 쭉. 쌀뜨물은 세 번째 씻은 물 부으시면 아주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한 소끔 끓여주시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특 씨한테 퀴즈. 네. 제가 아까 냉이를 150g을 준비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제가 100g밖에 안 넣고 50g 남겨놨어요. 네. 왜 남겨놨을까요? 아직 지금 우삼겹이 안 들어갔거든요. 네. 맞나? 그래서 이거 마지막에 끓었을 때 네. 냉이에 네. 아무 말이나 해봐야 되겠다. 냉이의 향을 살려주기 위해서 맞아요? 완전 100점. 아 100점이에요? 100점. 맞았어요? 100점. 맞습니다. 이 우삼겹 넣고 났을 때 네. 냉이를 넣어줘야 냉이 향이 좋아요. 아셨죠? 네. 네. 자 그럼 이거 끓을 동안 네. 다음 것 좀 해볼까요? 마늘종 뱅어포 볶음 네.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게요. 자 제가 이렇게 뱅어포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네. 자 이 뱅어포는 그냥 요거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면 돼요. 네. 이건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면 되니까요. 우리가 요거를 마늘종이랑 같이 먹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 사방 3 내지 4cm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르고 요게 불 위에서 약간 볶게 되면 조금 사이즈가 축소가 되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딱 요거 한 사방 3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뱅어포가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마늘종 손질을 해야 되는데요. 아 이게 요새 나오는 햇마늘종이거든요. 마늘종이 너무 예쁜데요. 이쁘죠? 가지런하게. 예. 이것도 뱅어포 길이와 비슷하게 잘라주면 되는데 뱅어포가 나중에 축소가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짧게. 조금 짧게. 네, 한 이 정도. 그쵸? 한 3cm 정도로. 네, 그렇죠. 요 끝쪽은 조금.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제 뭐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면 가장 마늘종 뱅어포 볶음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바로 요 마늘 기름장이에요. 마늘 기름장. 예. 요게 뭐냐면 대파, 그다음에 마른 홍고추, 네. 마늘이 있죠. 네. 요게 식용유인데요. 요거를 먼저 볶아서 향을 내고 나서 뱅어포와 마늘종을 같이 졸여주면 뱅어포의 비린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윤기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 먼저 준비를 할 거예요. 네, 불로 이동을 해볼까요? 네, 그래야 될까요? 네. 요게 지금 제가 준비되어 있는 게 마늘, 파, 고추 다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요게 이름이 향신채 기름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긴 해요. 네, 일단 식용유 두르고요. 식용유에다가 식용유를 너무 달궜을 때 요 파마늘을 넣게 되면 자칫하면 튈 수가 있으니까 네. 마늘하고 건고추하고 파하고 대파 마늘을 네. 이렇게 해서 약간 볶아주세요. 요즘에는 네. 그 파기름도 따로 해서 팔더라고요. 네, 요새 마트에 가니까요. 그거 나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저는 오늘 냉장고에 보니까 이런 재료들이 다 있어서 써야 돼요. 굳이 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집에서 이거 준비했어요. 이런 네. 거 하면 네. 뭔가 내가 뭐 좀 하는 느낌 들더라고요. 그리고 향이 좀 남달라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 냄새 좋아. 향이 쫙쫙 오르죠. 네. 여기다가는 뭘 넣어도 다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택 씨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고기 좋아합니다. 고기 볶아도 좋고요. 아, 진짜로요? 네. 이 오징어. 아, 새우. 아니면 요새 새우. 네. 네. 뭐 연어 있죠? 네. 연어 살짝. 네. 그래도 맛있어요. 자, 이 정도가 다 됐으면 불을 살짝 꺼주세요. 아, 불을 끄고요? 네, 왜냐하면 불을 킨 상태에서 지금 양념장을 넣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물성이 있기 때문에 다 튀어요. 튀는구나. 네, 그래서 꼭 불을 끄셔야 돼요. 네. 향이 좀 올랐죠? 네. 여기에다가 설탕부터. 설탕. 그다음에
간장. 그다음에 청주. 이거를 이렇게 해서 졸이면서 제가 아까 썰어놨던 마늘종 있었죠? 네네. 마늘종 저 좀 주세요. 네. 네. 마늘종 넣어줄 거예요. 마늘종 넣고 졸일게요. 마늘종은 이름이 귀여워요. 그쵸? 네. 쫑쫑거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늘종이요, 사실은 아삭아삭해서 간장하고 졸였을 때 가장 궁합이 좋아요. 식궁합이. 아.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졸여지면 이것만 먹어도 맛있긴 해요. 그렇죠. 네. 어제 만들었던 그 멸치볶음 네. 남은 게 있으면 배고파 볶음 말고 멸치 들어가면 괜찮아요. 멸치도 좋아요. 마늘종 네. 멸치볶음이잖아요. 네. 근데 어제는 제가 멸치를 조금 볶아서 멸치의 비린맛을 날렸다 그러면 네. 오늘은 이렇게 마늘 파기름 내서 비린맛을 날릴 거예요. 자, 이렇게 양념장이 좀 남았을 때 뱅어포를 넣어주셔야 돼요. 뱅어포를. 네. 다 넣어주세요. 네. 야, 이것도 요거 하나만 있으면 밥 뚝딱 하겠네요. 아이, 그럼요. 밥 반찬으로 아주 좋죠. 네. 어제 배우신 멸치볶음하고요. 꽈리고추 멸치볶음하고요. 오늘 배우는 요 뱅어포 마늘종 볶음은 여름철까지 밑반찬 걱정 없게 만드는 아주 든든한 봄나들이 밑반찬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센지를 좀 맞추자고 했잖아요. 네. 그 이유 아시겠죠? 아, 그리고 이 뱅어포가 네. 쪼그라드네요. 그렇죠. 조금씩 쪼그라들죠. 아까는 제가 뱅어포 자를 때까지만 해도 살짝 비린맛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냄새 있으세요? 아, 지금은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뭐 마늘종이라든지 그쵸? 또 향채소를 볶았기 때문에 네. 냄새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다 됐어요. 지금 없잖아요. 없네요. 네, 완성 접시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제가 안 넣고 남겨놨던 거 있었어요. 참기름. 고소하게. 네. 그리고 요거 깨소금 또는 통깨인데요. 이렇게 네. 해서 버무려서 약간 고소한 맛을 조금 더 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버무리세요. 예전에 저는 뱅어포 보면 저 도시락 쌌던 생각나요. 저 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이런 뱅어포 볶음 도시락 반찬으로 올라오면 그날은 도시락통 활짝 열어놓고 먹었거든요. 그렇죠. 애들 와서 하나 집어먹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도시락과 급식을 같이 했던 세대였었는데 아, 그래요? 이 점심시간만 되면 네. 참으로 많은 유형들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친구들은 네. 이렇게 도시락통 활짝을 열고 네. 거의 뭐 나눠주는 친구들도 있었고 혹은 삼삼오오 모여서 자기가 네. 싸운 밥들이랑 반찬들을 네. 한꺼번에 섞어서 비빔밥으로 먹는 친구들도 맞아요.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도시락 뚜껑을 닫고 네. 이렇게 하나 몰래 하나 먹고 도시락 뚜껑을 닫고 네. 안 뺏기려고. 왜 그랬을까요? 너무 반찬이 맛있어서 그랬을까요? 이택 씨는 어떤 친구였어요? 저는 매일매일 달랐어요. 오늘은 뺏기지 말아야지 하면 덥고 네. 오늘은 좀 같이 먹을까? 그리고 어떤 날은 또 배가 너무 고픈 날은 네. 저 쉬는 시간에 미리 먹고. 아, 그래요? 네. 아, 그러셨구나. 다양한 유형이었습니다. 네. 자.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요, 사실 양푼 가지고 가서 밥 비벼 먹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네. 아니, 그때는 뭘 뭔지도 모르는데 갖고 온 거 다 넣은 다음에 막 비벼 가지고 먹으면 애들은 너무 맛있다고. 너무 좋아하죠. 네. 참기름 갖고 가는 애가 바로 저예요. 자, 이렇게 빨간 고추 하나씩 올리니까 어때요? 색깔별로. 너무 좋습니다. 요거 마늘, 그다음에 편 썰어 놓은 여기 대파, 그다음에 요 고추까지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잡수시면 아주 맛있는 네. 마늘종 뱅어포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자, 짭조름한 밥반찬 마늘종 뱅어포 볶음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어서 이제 우삼겹 냉이지기가 잘 끓고 있는지 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게요. 한번 열어볼까요? 네. 네. 와. 향이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여기다가 네. 두부만 썰어서 넣으면 그냥
냉이 된장찌개잖아요. 네. 네. 감격했나 봐요. 제가 침이 막 꿀꺽. 요거에다가요. 아까 밑간에 놨었죠? 우삼겹을. 우삼겹 이제 넣으세요. 지금 저 찌개도 맛있는데 우삼겹이 들어가면서 아, 더 맛있죠. 더 진한 네. 국물이 되겠네요. 굉장히 깊어지죠. 네. 자, 우삼겹 이렇게 넣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준비해 놨던 냉이. 예, 네, 향냉이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주시고요. 자, 아까도 우리 선생님께서 퀴즈를 내주셨었는데 이게 오늘의 콕포인트입니다. 네. 고기를 익힐 때 남은 냉이를 또 넣어주시게 되면은 냉이향이 더욱더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대파. 대파. 그다음에 약간 청양고추 있어야 맛있어 보이잖아요. 네. 청양고추. 홍고추로 약간 색감. 요거 이제 한 소금 끓이면 됩니다. 어머나, 이 색감 자체가. 아주 맛있겠죠? 네. 네. 다 됐습니다. 이게 또 우삼겹이 얇아가지고. 네, 금방 익어요. 네, 금방이네요. 네. 예. 자, 제가 좀 담아볼까요? 네. 냉이를 나중에 넣었으니까 굉장히 푸릇푸릇한 게 살아있죠. 자, 처음에 넣었던 냉이와 비교 한번 해보세요. 색깔 자체가 다르네요. 다르죠? 네. 근데 나중에 좀 넣었기 때문에 그 지금 냉이의 향이 코끝으로 막 전달이 되어 오죠. 그리고 이거 한 그릇만 먹어도 정말 영양 만점일 것 네, 같아요. 네, 아주 든든합니다. 진짜 봄맛이 아 이거구나를 딱 느낄 수가 있어요. 소화도 엄청 잘 될 것 같아요. 네. 워낙 된장 요리가 소화가 잘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냉이 위에다가 조금 올려주시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삼겹 냉이찌개도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향긋하고 구수한 우삼겹 냉이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고소한 맛이 일품인 우삼겹 냉이찌개. 집에서도 손쉽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우삼겹살을 익힐 때 남은 냉이를 넣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냉이의 향이 잘 산다는 사실. 입안 가득 퍼지는 냉이의 향긋함. 맛있는 우삼겹 냉이찌개로 기분 좋은 한 끼를 즐겨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